100억 있으면 계속 웃고 다닐 것 같은데. 네. 약간 미친놈 되지 않을까? 고품격 리얼 소통방송 잡더 라이브. 예를 들어 100억이 있어. 네. 100억을 상속받았다. 아하. 그 200억을 받았는데 100억만 받았다. 그러니까 통장에 꽂힌 게 100억이다. 출근할 거예요, 말 거예요? 안 하죠. 일단 안. 나 어느 강의장 있어 출근하겠대 누가. 그래가지고 100억 있으면 계속 웃고 다닐 것 같은데. 약간 미친놈 되지 않을까? 100억 있으면 네. 웃고 다닌다. 계속 밥. 네, 예를 들어 피상속인 돈 주는 사람이 일치는 말아라. 아하. 그리고 아, 원금까지 말아. 예, 물가 상승률만 이익에서 제하자. 라고 한다면 출근해야 될까요? 말아야 될까요? 물가상승률이 보통 1년에 최근 6년 평균이 한 1% 정도 됩니다. 1%? 네. 그러면은 네. 예금을 맡긴다 치면은 네. 예금 이자가 지금 예, 카카오뱅크에서 1.5%를 주니까 100억을 맡겨놓으면 1년에 1억 5천만 원 받는다는 얘기예요. 네. 그렇죠. 근데 15.4% 까요. 그렇죠. 원천징수. 아! 1억 3천만 원 정도 받는다는 얘기예요. 정확한 계산은 해봐야 되겠지만 1억 3천만 원이면 어, 괜찮죠.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게 있어요? 아까 말씀드린 물가상승률 1억 까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아! 딱 1년에 벌 수 있는 돈이 한 3천만 원 내외다. 그거 12분의 1로 엠빵하면 네.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나오죠. 그럼 한 달에 250만 원을 내가 꾸준히 유지할 수 있으면 100억짜리 인생인 거예요. 그렇죠.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250만 원 이상을 받아. 그럼 100억짜리 인생이라 할 수 있냐? 그건 못하지. 왜? 유통기한이 있으니까. 뭔 개소리야! 근데 파이어족은 그 유통기한을 생각하는 거예요. 내가 죽을 때까지 250만 원씩이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있다면 100억짜리 인생으로 파이어족 나가는 거죠. 고품격 리얼 소통방송 잡더 라이브.